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 플러스 96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14-12번째 문제네요. High definition은 impressive, 모음이니까 언쓴 거 맞죠? 인상적인 새로운 녹화 포맷이다. 주격 관계에서 쓰이고 앞에서 제공하는 거죠. 상당히 더 큰 명확성과 해상도를 명료성과 해상도를 제공한다. When comparing 비교하다는데 to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to가 있으니까 비교되는 거죠. 수동태가 되겠죠. When compared가 되겠죠. comparing을 compared로 바꿔야죠. 접속사 분사 구문인데 수동인 과거 분사를 써야 되겠죠. 뭐 쉬운 문제네요.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외대 옛날 문제네요. 과거에 적합한 형태예요. 프로이드는 제일 잘했다. When 목적어 뒤에 있죠. 겉보기로는 우연한 실수죠. 언어의 실수를 discussing이죠. 논의할 때. 그리고 writing. 이거 두 개가 writing의 목적어도 뒤에 나와 있죠. when 다음에 나온 거죠. 따라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걸 보니까 discuss is 안 되죠. 이거 수동 BPP, BPP니까 안 되죠. is discussing 안 되죠. 주어 없이 정동사 못 쓰죠. D번 답이네요. discussing 나왔으니까. 2번 to discuss도 안 되죠. 뭐 바로 답이 결정이 났네요. 근데 뒤에 것까지 보면 one word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이 대체하는 건 사람이 대체하는 거예요. A와 B를 대체하는 거죠. 즉, substitute A for B는 B에 A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use 하는 거예요. use이죠. use A. A를 대체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use이라고 봐도 돼요. use이죠. A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대체되는 걸 수동태로 바꾸는 A는 B로 대체되어지다죠. 그러니 여기서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니까 A하고 B잖아요. is substituted for가 돼야 되죠. 이게 답인 거죠. 별거 아니죠. 하나만 알아도 사실 답은 저절로 나오고요. 내려갑니다. 세종대학교 2008년도 문제죠. 그죠? 교회가 silence, 침묵한 거죠. after, 전치사하고 명사 나올 수 있죠. on topic, 수십 년 동안 침묵한 후에, editor of the magazine, 그 잡지사의 편집자는 says, it has no choice but죠. have no choice but, 아시죠? 뭐뭐 하는 수밖에 없다. 원래 but는 제외음이죠.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 뭐뭐 하는 수밖에 없다. 뭐뭐 이외의 선택이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쉽게 답이 뭐 D번임을 알수 있죠. But 2가 있어야죠. 그 다음 문제 해보죠. 568번이에요. They cannot but 다음에 뭐 원형 아시죠? cannot but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있는 거니까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대조되니까 but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cannot but이니까 여기 어쨌든 but을 제외하고 cannot but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cannot but 원형인 거죠. 과거니까 couldn't but 원형인 거죠. 당연히 B번이 답이죠. 그 우스운 광경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cannot but 왜 원형이냐고? 조동사 다음에 but가 있든 말든 원형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명사 뒤니까 당연히 to V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면 뻔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죠. 우리말을 옳게 표현한 거, 뭐, 일종의 영장 문제죠. 뭘 때마다? 때마다 생각난다. 뭘 때마다, 뭐 마다 아시죠? Every time I look at this album, 생각을 볼다. Remind는 누구를 상기시키다예요. 내가 뭘 상기시키다 얘기가 안 되죠. I am remind of가 되면 뭐 가능하겠죠. 어린 시절이 상기되어진다. 그런 거죠. 이 앨범이 사실은 앨범 리마인드 미 오브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로 바꾸면 I am reminded 쭉 나오고
by the 앨범 같은 건 생략, by this 앨범은 생략이 되는 거죠. 이거 A번 안 되고요. B번, I never look at this 앨범. 버트 쓰는 거 아니고요. 이건 never without죠. 이 뒷부분 훌륭해요. 내 행복했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앨범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never without 구문을 써야지 버트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whenever I look at this 앨범, 나이 앨범을 볼 때마다 이거 현재형이 된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오라면. 현지금이는 옛날에도 그랬고, 최근자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근데, whenever I look at this 앨범. 뭐, 이 버튼 필요도 없잖아. 여기 접속사가 있는데, 버튼을 또 쓰면 안 되는 데다가. I remember 그냥 써야죠. 나는 기억이 난다. 수동태가 아니고, 이거는 리마인드가 아니고, 멤버니까 I remember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버튼부터 안 되고요. I cannot look at this film without 훌륭하죠. Being reminded of죠. 행복한 어린 시절을 상기되어지지 않고는 이 앨범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답인 거죠. 뻔하죠.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아이고, 다음 문제는 울산대학교 문제네요. 그녀와 논쟁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아, 답은 바로 뭐, 첫 보면, knows better 나오고, 투브 정사 나오는 거죠. 예. 뭔말 하는 것보다는 더잘안 되는 거죠. 뭔말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SOL에서는 평서문에서 쓸 수도 없고요. 아, 긍정문에서 앞에 so 쓸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D번, so, 이것도 긍정문에 so 쓰지도 못하고요. 안 되고요. C번은, 예. 2가 없는 거고, 이건 없는 거고, 이건 2가 있는 건데,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He knows, 뭐뭐 할 때, 뭘 때, 뭐뭐 할때 하는 게, 뭐뭐 한다면, 이게 이렇게 2, 아기, 조건을 표시하려면 2가 있어야 돼요. 2가 없어지면 안 되죠. 내가 그녀하고 다툰다면 내 머리는 X만큼 웰인 거죠. X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만큼 안 되는 거죠? Y만큼 안 되는 거죠? Y만큼. Y만큼 잘 알아요, 나는. 그런데, 이게 이거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쪽은 비교급인 배려가 된 거고, 이쪽은 올라와서 뭐가 된 거죠? 이쪽은? 뭐뭐 한다면, he knows는 반복되는 거니까 안쓸 거고요. He knows는. He knows는 반복되니까 안 쓰겠죠? 이 노우즈는 반복되니까 안쓸 거예요. X만큼 해서 X가 올라와서 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 정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 한다면. 그죠? 투부 정사는 그대로 있으니까 투가 있어야지 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no better than 투부 이렇게 해서 뭐 잘한다 라고 뭐,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비교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앞에 X만큼 외는 배러가 될 거고, 뒤에 X만큼, X만큼 외는 읽고, Y만큼 외는 배러로 바뀔 거고. 아, 이거 반복된 거 그대로 생략하고,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 정사는 그대로 투부 정사로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no better than 투부예요. 투를 쓰는 이유 아시겠죠? 뭐 여기 설명은 안 했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비교에 대해서 많이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뭐 그래도 뭐 뻔한 거죠. 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571번 문제인가요? 571번 문제네요. Brush my teeth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Make it a rule of가 아니고요. To be를 써야 돼요. To brushing이 아니라. 뭐뭐 하는 걸 습관으로 한다. 그럼 make it 가목적어 어를 to be인 거죠. 유스터는 전에 못 막았어요. 유스터 V죠. 유스터 원형인 거죠. 안 되죠? C번, I'm in the habit of ing. 이러한 습관 속에 있다. 이게 답이죠. 이런 습관 속에 있으면 습관인 거죠. 이게 답이죠. 이건 make a custom. 동명사 앞에 둘쓸 수도 없고, 여기 또 감옥적어 하다못해 it라도 있어야 할 거고, 전혀 표현이 아니죠? 자, 그 다음, 572번 해보죠.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In addition to being a naturalist, 박물학자이면서, 이외에도니까, 이면서.
스튜어드 이 화이트는 작가다. 근데 미국 프론티어에서의 생존 투쟁을 뭐 했다. 그런 건데 소설이 쭉 나오고 있네. 아하, 그러면요. 앱은 바로 답이에요. 그의 소설이 뭐 하는 거죠? 그의 소설이 생존 투쟁을 묘사했었던 거죠. 묘사한 거죠. 아, 근데 여러분이 뭐 시제를 뭐, 아, 여기 앞에 과거. 사람이 작가였던 건 과거지만, 소설이 뭐를 묘사하는 건 옛날에도 지금도 묘사하는 거야. 전부 다 현재형으로 써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 현재형은 훌륭한 거예요. 소설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묘사하는 거죠. 사실. Whose novels describe? 근데 이 D번을 보면요. His novels describe잖아요. 이거 이전형이잖아요. 이거 his novels로 뭐로 봐야죠? Whose novels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걸 관계사, 소유격 관계사 이전형을 하나 주는 거고, 바꾼형을 주는 거. 이거 바로 답이죠. B번은 he describes in his novels를 가로로 묶으면 그의 소설에서 묘사했다. 그는 묘사했다죠. 이거 안 되는 거죠. He 정동사, 주격의 주어 정동사와, 이거 라이러가 보호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안 되죠. 접속사수 연결이 안 되고. C번은 who 해놓고 describing in his novels 목적어까지 나왔는데 who에 대한 정동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뻔한 문제네요. 자, 그럼 더 내려가볼까? 아니, 마지막 문제네요. 아, 뭐,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no one is allowed.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No one is allowed. 그 다음에 여러분이 on만 딱 나오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제외하고는 구내에, allowed, 허용되지 않는다인데, 영어는 그런 거예요. 이 allowed 하면 너무나 뻔한 거. get on. to get on인 거죠. allowed to get on. allowed to get on. allowed to, get on이 좋겠네요. to 뭐, walk on이면 안 되겠어요. walk on도 되긴 되겠지만, 이게 to 같은 거 뻔하잖아. 이렇게 뻔한 거는 뭐 한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 들어가다. 뭐, 그런 정도. 구내로 들어가는 거, get on. 충분하잖아요. 버스 타는 게 아니고, 구내로, 역내로 싹 들어가니까. 그럴 때, 이 to get 같은 거 흔히 생략한다는 거예요. 다만 답은 B번이 답이죠. 저번에 여러 번 설명했죠. 대문 대명사로서, 대명사로서 이 관계절로 제한수식 못한다 그랬죠? 대문. 아는 것일 때 대만 쓰는 거고, 하다못해 이럴 때는 뭐를 써야 된다. Those who를 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고. 다만 여기서 loud 하면 여러분이 좀 궁금한 건, 혹시 뭐야 이거? 이럴 때 흔히 투게 같은 거 생략이 될수 있다는 것도 배워 두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또 별것도 아니죠. 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